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KBL 원주DB가 팀의 레전드 김주성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주성 감독은 DB에서 선수로 활약하며 정규 시즌 5승 5회, 챔프 전우승 3회 등을 이룬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KBL 역사상 유일하게 1만 득점과 1천 블록을 모두 달성하였고 농구 선수 중 유일하게 아시안게임 금메달 2개를 획득하기도 하여 레전드로 불리웁니다. 구단 관계자는 이상범 감독 사퇴 후 감독 대행으로 시즌을 끝마친 김주성 감독이 선수단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빠르게 팀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주성 감독은 좋은 선수들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함께 팀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L 원주DB의 김주성 감독 선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